오케이, 자매님 숙제 낸거 봤고요.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 오케이, together 보면 몇 가지? 네 가지. 뭐뭐뭐?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일어나기 위한. 오케이. 자, 얘는 어떨 때 쓰는 표시예요? 어떤 시가 뒤로 갈 때.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는데, 원래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Good time. Good time은 무슨 뜻이야? 좋은 시간. 좋은 시간. 어떤 시간? 좋은 좋은 시간. 시간. 어떤 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예요. 타임을 꾸며주려고 뒤로 갔습니다. 시간은 시간인지,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지 얘기하고 싶어서 to 뒤에 하다시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Today I have a test. 오늘 나는 시험 치를 것이 치어 치다.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가진다 하나의 시험. 오케이, 오늘 나는 시험 친다 라는 뜻이죠. 업 테스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가지니 오늘?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have toda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육아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의 뜻은 내 시계 어디 있니? 오케이. Where's는 뭐의 줄임말? Where이랑 is. Where is my watch?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무엇? 아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엔 무엇? 안만 길어봤자는 그거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내 시계 어딨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계속해서 It's 6:13. It's 6:13의 뜻은 6시 13분이다. 오케이,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오케이, 물론 언제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시간 몇 문제죠. 시니? 몇 시니? 영어 표현? 들렸냐? 시간 묻는 표현. What time is it? 시간 묻는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습니다. Yeah.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It's 6:13. 오케이, 계속해서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뜻은 그 숫자 13. 그것은 불운이다. 이것은 아, 이겠지. 이것은. 오케이,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13. 오케이,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 숫자 13. 오케이, the number 13.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이 불운이니? 영어 표현. What is bad luck?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묻고 답하기.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The luck. number 13 is bad luc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오케이. 계속해서 The mirror is I go.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나는 가다 그 화장실 안으로. 오케이. Into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 너는 가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ere are you? Where do you g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The bathroom. 뭐래?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그 뜻은 그 거울에 깨져 있다. Okay, broke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떤이겠지. 어떤. broken 뜻이 뭐예요? 깨진.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영어스럽게 우리말 질문을 쓰면 어떤 거울이? 그 거울은 어떻니? 영어 표현? How is the mirror?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이것은 불운이다. 불운이 또 한 가지 징조이다. 오케이. 이것이 가리키는 건 어떤 상황이야? 거울이 깨져 있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불운의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뭐뭐가 이런 뜻입니다. 뭐뭐의. 네.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이제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냐 하면 뭐가 보여요? Be going to.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 어디로 가는 중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어디로 가는 중이다. 가 된 이유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기가 아니라 무슨 시라서 하다 시가 아니라 어떤 시 스쿨의 뜻은 어디? 스쿨의 뜻은 학교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이름 시 to school 2가 붙은 스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우리말 질문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이제? 오케이. 영어 표현 Where are you going to now? 오케이. 나는 분명히 to school이 궁금하다 그랬는데 to school이 where가 됐는데 to가 왜 뜻이 나왔나?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M or. 그래서.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s that under the pants?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 울타리. 잠시만요. 울타리 밑에. 밑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니? That. That이 그것입니까?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건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오케이. 어디에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그래서 that을 썼고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 is the... What is... What is under the... What is... Yeah. What that! Is under the fence. What is that? Yeah. Under the fence. Okay. 이 부분만 읽고 뜻. 읽고.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어떤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예, 얘 무슨 시? 어떤 시? 앞제비 시. 앞제비 시. The fence의 뜻은 그 울타리. 여, 무슨 시? 어떤 시? 그 울타리 어떤 그랬더니 그 울타리 이러냐?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그거 밑에 있는 저거 뭐야? What is that under it? 앞제비 씨는 이름 씨 앞에 와서 언제 어디 누구 무 언제 어디 어떤 아니 언제 어디 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둔다. 무엇? 울타리. 어떤? 울타리 밑에 있는. 어떤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의 뜻은? 이것은 black 이것이야? 이것, 저것, 그것 구분 안 할래? 그것은 black cat. 검은 고양이다. 오케이. 그것은 뭐 대신 왔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오케이, 그러면 이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 잠시만요.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오케이, a black c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까? 무엇이지? 우리말 질문. 잠시만요. What is th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 저것은 오케이 okay.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방금 했던 문장이네요. 네. 여기도 있네요.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Okay,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bad luck. 뜻은? Turn의 세 가지 징조들. Okay, 세 가지 징조 뭐였는데? 숫자 13. 시계를 봤더니 하필이면 6시 13분이야. 13. 그리고 깨진 거울. The mirror is broken. 그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본 거. Black cat. 오케이. 이렇게 해서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애 뜻은? 나는 두렵다. 내가 시험을 망칠까봐.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망칠 것이다. 오케이. 자,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칠 것이다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댓. 오케이, 뭐 하는 댓? 겁 만드는 댓.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댓.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랬더니 내가 시험 망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럽니까? 무엇을 너는 두려워하니겠지? 무엇을? 무엇이 두렵니? 내가 시험 망치는 것.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러고 있네요. 이것. 그래서 곧 만드는 대시 하는 일은 이것만 읽어 듯. I failed the test. I failed the test의 뜻은 내가 그 시험을 망치다. 망칠 것이다. 아, 것이다네. 완벽한 문장이지. 누가다도 들어있고요. 누가 I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연습실. 들어가서 내가 망칠 누가다 들어있는데 다 누가다였는데 다 떨어지고 것이 됐어. 그럼 무엇이 됐네? 예. 그러면 너는 무엇이 두렵니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이 두렵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afraid? 오케이. 뭐라고요?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했더니 I am afraid that 들었냐? That I failed the test. Very good. 잘했습니다. 저 봐도 됐죠? 오케이. 예. 됐고요. 책임 하는 거 잊지 마세요.